30대 직장인 A씨는 두 달 전부터 아침에 대변을 본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변을 보고 싶은 기분이 자꾸 들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는데요. 막상 화장실에 가면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의 권유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직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고 이중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직장은 길이가 10에서 15cm 정도인 파이프 모양의 관으로 항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직장은 평상시에는 비어 있는데 결국 하행 결장이 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대변이 직장으로 들어가면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일시적으로 이를 저장하게 됩니다. 직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기가 될 때까지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드문데요. 게다가 직장암은 체질과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암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초기 직장암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자라면서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병과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를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변 보는 습관의 변화로 변을 참기가 힘들거나 변을 본 다음에도 다시 보고 싶어지는 후증도 동반될 수 있고 보다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직장 주변의 방광, 여성의 경우 질, 주변 신경으로 전이 되어 아랫배의 통증이나 질 출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항문 안쪽을 만져 검사하는 직장 수지 검사로 직장암의 75%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대장 이중 조영, S결장경, 대장 내시경 등을 이용한 검사가 있는데요. 이중 대장 전체 관찰이 가능하고 조직 검사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장암의 치료의 목표는 암을 완전하게 제거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아울러 직장암이 항문과 가까운 경우 최대한 정상 항문으로 배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기능과 배뇨기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병기에 따라 현재 다양한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 외과적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항문과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항문을 보존하지 못하고 영구적 장루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와 최신 기법의 외과적 수술을 통해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고안되어 환자분들에게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암 치료는 수술적 치료, 내시경적 절제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수술적 절제만이 직장암을 유일하게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수술은 암덩어리의 완전한 절제뿐 아니라 전이암의 경우에도 증상 완화와 향후 보조치료에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암 수술은 결장암 수술보다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수술자의 경험이 중요한 암으로 이러한 수술은 직장암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법으로서 절제 가능한 직장암에 있어 근치시키려는 목적뿐 아니라 전이암의 경우에도 증상 완화와 향후 보조치료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수술법은 암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조기 직장암의 경우 항문을 통한 내시경 미세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복부 수술의 경우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미세 침습 수술을 통해 상처를 줄이고 입원기관과 통증을 줄이는 수술이 진행성 직장암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암을 포함해서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점차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직장암은 위암보다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 대장암 국가검진은 만 5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분변 잠혈 검사를 시행해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선종은 50대에 잘 생긴다고 알려졌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꼭 양성이 아니더라도 5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암의 수술법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항문과 얼마나 가까운 부위에 암이 있는가로 이에 따라 항문을 제거하여 인공항문을 만들거나 또는 항문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봇이나 내시경 등을 이용하는 등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 수술하는 경우 항문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직장암 수술을 받아도 남자가 여자보다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직장암에서 가장 골치 아픈 합병증은 암 조직을 제거하고 직장을 연결한 부위가 새는 증상인데요. 남자에게 합병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여성과 비교해 좁은 남성형 골반에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직장 간의 연결 부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암에서 복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상처 합병증, 심폐 합병증, 폐혈증, 장폐쇄 등의 모든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암 수술과 관계된 특별한 합병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합부 누출입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20% 정도에서 이러한 누출이 보고되고 있고 합병증 발생 시 의사 및 환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합병증입니다.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공항문 같은 우회술을 통해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의 위험이 큰 경우 인공항문을 일시적으로 시행하여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나 요도 손상으로 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요정체가 수술 후 나타나 수일 또는 수주 동안 도뇨관 삽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에 있어서는 직장암 수술 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기장애, 사정장애가 10에서 4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변장애와 변신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환자분들에게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 수술 후 대다수의 환자는 소위 화장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대변이 대중 없이 나와요.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요. 항문이 아파요 등의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수술 후 식단 관리는 환자의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식사로 하루 3끼 이상의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사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적응도에 따라 유동식, 죽, 진밥 순으로 진행한 것이 좋고 잡곡류, 통밀빵, 미숫가루 등은 당분간 섭취를 제한한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상처 치유와 원활한 회복을 위해 매 끼니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매 끼니 1,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질긴 육류, 햄류, 조개류, 콩비지 등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소리 없는 방귀를 자주 뀌면 직장암을 의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상인이 하루에 방귀를 뀌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15에서 30회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인 섬유소나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방귀를 자주 낀다고 해서 직장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직장암은 다른 대장암보다 재발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직장암은 결장암과 달리 증상, 진단, 치료에 분명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환자에 있어 재발률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고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직장암과 결장암에 있어서 재발률이 1에서 2% 정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어 의미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암의 사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치료 방법들이 발전해 치료율이 향상됐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치료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발견해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인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레 짐작으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암의 예방법으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고 금연하는 것이 직장암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직장암의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적 치료에 있어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정기 검사와 함께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